안녕하세요. 진짜 올라오기 싫은 옥상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라오고 있답니다. 다육이로 가득 찼던 여기는요, 이렇게 텅텅 다 비어 있어요. 속에도 비어 있고요. 이제는 웃어야죠. 이거 속에도 미도 다 비어 있고요. 야는 올리브 나무인데 혹시 몰라서 싸놨고, 이거는 목 베고니아인데 아주 맛이 갔습니다. 여기 별거 아니고요. 이런 거예요. 이런 거. 그냥 껍데기. 그때 어른 거에서 좀 괜찮은 거 있나 하고 뜯어놓고, 여기도 그냥 1단, 2단. 색깔이 새카매졌어도 혹시 한번 몰라서 이렇게 1단, 2단에 일단 놓고, 신문지 덮고 비닐로 해놓고, 이것도 올리브 나무예요. 이상하게 올리브 나무가 추위에 강한지 얘네들이 아직은 다 멀쩡해 보여. 지금까지는 이제 더 봄이 와봐야지 새싹이 올라오는 거 알 텐데. 그래서 여기도 뭐 가득 찼던 거 비어 있고요. 요 밑에도 이렇게 텅텅 비어 있답니다. 그리고 요 디귿자였는데 여기도 텅텅 저기 물일할 때 장아만 남아 있네요. 아이고 참말로. 그리고 여기 지 갈 길을 잃은 라지에타는 이러고 있어요. 어쩌겠습니까. 이제 밖으로 나가서 또 집에를 가야지요. 밖은 아직도 녹은 데는 녹고 쌓인 데는 쌓여있고 눈이 이래요. 화분 장사하러 갈까요? 요게 자가 보이죠? 사이사이 겹쳐서 막 여러 개 놓은 것들도 많고, 저렇게 못난이 된 애들, 또 선인장이 제일 먼저 얼어 죽었던 요렇게 됐어요. 요렇게. 그리고 또 여기 화분들,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집으로 이미 많이 갖다 놨어요. 가서 세척해서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을 때 쓰려고. 작은 것 같죠? 이게 개수가 얼마 안 돼 보이죠? 엄청 많아요. 화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저쪽에 또 있어요. 나 원참. 요거에 있던 애들 다 죽은 애들이고요. 이것도 엄청 컸던, 이름은 어디 갔어? 아닌데. 노블. 노블이 이렇게 아주 엄청 목대 크게 내가 대형으로 키웠던 애인데 다 사라졌어요. 여기도 이제 또 한번 와서 씻어서 세척해서 가져가야 되고요. 여기도 한번 이제 세척해서 또 다육이 드릴 거예요. 없이 어떻게 살아요. 그러면 또 얘네들 또 써야 되겠죠? 아이고, 눈이, 언제쯤 따뜻한 봄이 올까요? 아, 경칩은 돼야 될 것 같아요. 춘천은 워낙에 추운 지역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놀랐답니다.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추운 곳이라는 걸요.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. 건강관리 잘하세요. 감사합니다.